어떤 사람들을 병원에 입원시킬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임시치료실에서 관찰할 것인가? 관찰한다면 얼마나 오래 관찰할 것인가? 약간 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어서.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닥터프렌즈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코로나 환자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해외 데이터들만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이 어떤 양상으로 치료가 됐고 어떤 경과를 밟았는지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폭발하는 환자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병원에 입원시킬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임시치료실에서 관찰할 것인가? 관찰한다면 얼마나 오래 관찰할 것인가? 약간 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어서 그게 중요한 얘기네요. 무작정 네. 입원시키기에는 이제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까지 그분들을 관찰할 건지 이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어떤 분들이 안 좋아지는지 어떤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코로나가 악화돼서 인공호흡기가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감별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지금은 누적 확진자가 5만 8천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는 국내 확진자가 약 1만 3천 정도였을 때 그때 약 7,800여 명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이고요. 2월부터 4월 30일까지 100여 개의 병원과 임시치료실에서 사망하거나 혹은 이제 퇴원하셨던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란셋의 레저널 헬스 웨스턴 퍼시픽 파트에 이제 보고한 논문이더라고요. 논문 링크는 저희가 이제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한국인들의 초기 증상 그리고 어떤 분들이 악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좀 기술해 놨어요. 보시면은 국내 환자들은 처음 입원할 당시에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했어요. 94.5% 7,300명 정도는 거의 경미했고 약 372명 정도는 약간 좀 중증으로 아팠다라고 되어 있고 48명 약 0.6%의 환자들이 처음 입원할 때부터 매우 치명적인 그런 증상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처음 증상이 경미했거나 없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퇴원할 때까지 증상이 경미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약 3.4%의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었고 1.1%의 환자는 병원에서 사망했어요. 하지만 결국 사망하는 사람들의 약 30% 정도는 처음부터 증상이 심했던 사람이고 62.5%는 증상이 치명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어찌됐건 비율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쵸? 처음에 심각했다거나 아니면 뭐 약간 중증이었던 사람들 그거에 비해서 사망자에서는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증상이 심했던 사람들, 처음부터 매우 아파했던 사람들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입원하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73% 정도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제일 흔한 게 국내에서도 기침. 42.5%, 그리고 그 다음이 가래 28.8%, 그리고 발열. 발열은 사실 20.1%밖에 없었어요. 20%. 발열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임시진료실 이런 데서도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뭔가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은 한 3분의 1, 약 35%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번에 우창윤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라는 그거랑도 또 일치하는 데이터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안 좋았냐, 두 가지가 있어요. 는데 고령과 난자라는 성별이었어요. 난자? 여기서 한 이유도 간단하게 논문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50세 이하에서는 뭐 대부분 남자는 98.2, 여자는 98.7%가 증상이 없거나 경미했는데 50세 이상부터는 중증도가 확 늘어요. 80세 이상부터는 남자는 47.5, 여자는 32.7%에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르렀고 고령이 확실히 안 좋군요. 그쵸. 사망자의 92.4%는 60세 이상이었고 딱 4명만 50세 이하였어. 대부분 고령에서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케이스와 비슷하게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뭐 심장이나 콩팥에 질환이 있거나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비만하신 분들이 조금 더 애우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 남자들이 왜 더 안 좋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논문에서는 명확한 이유를 말하진 않는데요. 첫 번째로는 흡연이나 뭐 알코올 섭취 같이 약간 뭐, 사회적인 행태가 그쵸? 이런 행동 방식의 차이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좀 더 많다, 그쵸. 남자들이. 그리고 뭐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달랐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X염색체에 원래 어떤 뭔가 면역과 관련된 이런 유전자들이 좀 더 밀집해 있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어떤 선천 면역이나 후천 면역이 조금 더 발달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면역력의 차이 그리고 또 성별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달라붙는 단백질이 발현 정도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뭐 아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자가 더 안 좋았을 것이다 라고 좀 두리뭉실하게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실험적으로 이렇게 밝혀내기는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환자는 호전돼서 우리나라에서도 태어나는 양상이었는데 한 9.7% 약 10% 조금 안 되게는 좀 중증으로 이제 발달하는 양상을 보여줬어요. 전체 케이스의 10%. 네, 그래서 뭐 모두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병은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특히 이게 고령인구나 앞서 말한 대로 다른 이런 질환 있으신 분들이 더 치명적으로 나왔으니까 이런 분들을 좀 우리가 사회에서 더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요. 논문에서 보면은 이런 산소요법이 필요한 정도의 급격한 악화 이거는 대부분 10일 이내에 90% 이상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게 초기 증상이 중요하구나. 그렇죠. 초기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10일까지 양호한 경과를 보였으면은 90% 정도는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진단되었을 때 아주 급격하게 안 좋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씩 아주 빠르게 사망하는 케이스들을 뉴스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안 좋을 사람들은, 애우가 안 좋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증상 반응이 급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역력의 차이,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초반에 아주 그런 안 좋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런 아주 인텐시브한 케어가 필요하고, 초반에 좀 양호한 경과를 보이고 연령이 낮은 사람들은 이런 임시치료센터에서 관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 체계가 뭐 충분한 리저버를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쵸.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이 논문이. 맞아, 이 논문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입원시키고 어떤 사람들을 주관자치료 가고 어떤 사람들은 발열이 증상만 체크하며 볼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논문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자 가져왔고요. 다음에 또 흥미있는 주제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가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